월출산은 진짜 멋있어, 산이요. 되게 월출산이에요? 네. 지금 여기는 그 월출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 월곽산이라는 곳입니다. 네. 이제 막 시작했는데, 아우, 그 안릉, 그걸 걷는 아주 재미가 쏠쏠한 그런 산입니다. 아, 저 갔어요. 이게 월출산. 저기가 저쪽에는 햇빛이 봉우리에 들어있네요. 자, 이제 문필봉을 바로 이제 눈앞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. 북한산 수문벽. 약간 그게 생각나더라고. 인수봉? 잠깐만, 나 먼저 내려간 다음에 잡아. 네. 저기 전방에 보이는 데가 문필봉이고요. 아, 요 다 뒤가 그 주지봉입니다. 이제 월출산이, 어, 야, 여기 조금 위험하네요. 오우. 월출산이 빛이 있으니까 조금 그 골격 근육이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. 월출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그 월곽산과 주지봉, 그 다음에 그 이제 문필봉, 이렇게 그 세 봉우리를 이렇게 들려서 산행을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다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 뭐 왕인 박사, 그 석사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양사제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당 같은 게 있습니다.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아주 고즈넉하고 보니까는 동백나무 같아요. 보니까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다.
동백의 피는 또 봄에 오면은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산의 특징은 그냥 그 조망산행이라고 그럴까요? 그 월출산을 갖다가 조망하기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산 능선길이 되겠습니다.